재미없게 보진 않았어. 근데 이걸 네이버로 재밌다고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두형 소개시켜줘요. 이제 그 중간 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를 했고, 또 뭔가 이제 막 설 전화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 더 잘 얘기해줬어. 두 분 사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보통 사이가 안 좋을 때 현장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말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게. 여기 오신 분들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현장에 모여 계시는 거를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더, 예, 마스크를 꼼꼼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와주신 분들도 저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아마 여기 계시는 배우님들, 그 다음에 감독님 마음은 더 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아, 이거 감독님께 들어야 될 질문이네요. 호훈이는 그 독서실에서 몇 시간을 잔 건가요? 호훈이랑, 아, 거의 이틀 정도? 이제, 밤을 새고 핸드폰을 꺼놓고 밤을 새고 거의 만 하루 가까이를 잔 거죠. 거기 보면 막 핫식스 이런 것들이 레드불이었나? 그게 되게 널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먹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초과해서 깨있다 보니까 기절을 해서 만 하루 정도를 이렇게 돼 있었다는 조금 무리한 설정이었네요. 아니 근데 호훈이에 대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호훈이는 왜 임신한 토요일이도 같은 날에 치는 배드민턴을 그렇게 힘들게 치나요? 그게 약간 호훈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실제 힘이 들거나 이렇게 그런 것보다 그냥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제이씨한테 따로 주문을 안 했는데 제이씨가 되게 힘겹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스타일 둘 다 되게 배드민턴 잘 친다고 자신을 했었고 막상 갔더니 둘 다 되게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수정 교수님도? 낱말할 때가 아니었던 건가요?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고 근데 이제 토일이는 뭐든지 약간 되게 이렇게 좀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호은이는 원래 좀 약간 호들갑스럽게 한다는 그런 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아 토일의 최음식이 도토리묵인 이유가 뭘까요?에 대한 관객분의 해석도 있었네요. 어, 역시 김토일이 다람쥐여서 다음 걸로 넘어갔어요. 네, 점심에 돈가스 드셨다는 분도 글을 남겨주셨네요. 정수정 배우님의 사자성어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라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 외우시는 거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외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 네. 이게 대본 읽었을 때도 제일 좀 걱정했던 신 중 하나였어요. 어쨌든 뭐 쓰지도 않고 저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2의 외국어가 스페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낫뱃네요 정말.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접할 그게 없는데 아 이제 어쨌든 완벽하게 뜻을 알아야 대사를 치고 또 그 신을 아빠랑 좀 핑퐁하는 신이니까 제대로 해야 돼서 막 사진 찾아가지고 뜻 다 써놓고 공부하면서 외웠어요. 근데 막상 이제 현장 가서 하니까 또 아빠도 잘 쳐주시니까 이게 훅훅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근데 이제 다음에 진짜 가까웠어. 그래서 근데 애니교환 이제 홍보하면서 다들 이제 사자성어를 물어봐요. 기억나는 분이냐, 좋아하는 사람이냐. 저 다 아니야. 같은 게 진짜 다 까먹었고. 아, 근데 네. 그만큼 빨리 외우고 빨리 일어났어요. 그때 되게 시나리오에 깨알같이 그 뜻을 다 풀이를 해서 적어놨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대사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사자성어 대사들을 찍을 때 한 번도 안 하고
김은 선배님의 손에 피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장혜진 배우님의 호은이 엄마 역할도 궁금하다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말빈보다 좀 공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호은이 엄마를 매력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말빈이도 한 번도 아우 나 안 하면 잘했네 정말 인정했어요. 그 박말빈 배우의 연기가 사실 무슨 말인지를 네, 네. 보기 전에 에비걸을 먼저 본 거거든요. 이제 이 강말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고 화장실에 직접 만났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긴장 느껴지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죠? 아 예예예. 예, 예. 정말 최고다. 그때 이미 아 이 사람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연기한 걸 보고는 정말 리스펙이다. 이 자리에 모든 게 너무 섭섭하기도 한데 다른 드라마 촬영 중이셔가지고 말빈 화이팅. 너무 뜬금없죠? 아까 대기실에서 들으니까 강마균 배우님 지금 내 작품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정말 전성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예비교환이라는 영화 하신 배우분들이 다 그렇게 다음에 다들 바빠서 리유니언 하려고 해도 못 만날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혜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영화를 찍을 때는 영화에서는 다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다 각각이잖아요. 이 집 따로 저 집 따로 이제 영화를 찍을 때는 각각이기 때문에 토요일의 집 분위기는 어떤 거야?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고 아마도 예전 남편하고는 왜 헤어졌을 것이고 딸하고는 어떤 관계일 거야?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까 같은 이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하신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따로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현장에 가면 전문 선배님은 이미 그냥 남편으로 계세요. 부자분은 이미 토요일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집안의 분위기 상상할 필요도 없었고 전문 선배님은 정말 아이디어 베푸셔서 끊임없이 장면을 아 이렇게 어때 이렇게 어때 이런 거 어떨까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대사도 직접 아 이런 대사 어때요? 감독님한테 바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에너지하시고 그 위트와 이런 게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정 씨가 토요일로 그냥 얘기할 때는 정말 토요일이 같았기 때문에 그 수정 씨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돗자리를 깔고 이제 집 앞 마당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끝자락이어서 바람이 되게 따끈따끈한 열기가 올라오고 바람이 되게 선선한 거예요. 목이 이제 쫓아가면서 안에서 그런 얘기하고 뭐 그게 사람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수정 씨가 그 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냥 바람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아마 그런 촬영뿐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서도 저희가 너무 친하게 지냈던 게 고스란히 그게 묻어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혜영 선배가 또 오시고 나서도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혹시 혜영 선배님이 되게 장난꾸러기시면서 되게 예민한 철저한 장난꾸러기시거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리액션도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세탁조 막 청소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는 거 막 가르쳐드리고 너무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갑자기 오늘 좀 위험할 줄 알았어요. 이 시간이 제가 항상 위험한 시간 말에 주체를 못해요. 네, 더 위험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단체 특허청 여러 가지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은 토요일의 성격이 감독님 성격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일까요? 보통 자케로 배우 캐스팅할 때 감독님의 자케가 토요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수정 배우님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